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창풍입니다. 오늘도 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바는 턱을 당기지 않고도 혀 자체의 힘을 키워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더 착안을 한 게 바로 있는데 그거는 뒤에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법을 혀뿌리 단련 운동, 그래서 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왜 혀뿌리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혀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뒤로, 뒤로, 아래로, 아래로. 이 앞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삼키는 동작을 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끌려 내려옵니다. 결국은 이 뒤쪽으로 점점 내려오다 보니 이 숨길, 목구멍이 막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 혀를 회복시킬 것이냐, 교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운동은 많은 자료를 보면 그 혀 운동 방법을 혀를 앞으로 빼라, 돌려라 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하기도 쉽지 않고 생각만큼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맞으나 방법이 좀 약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한 운동 효과를 발휘할지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혀가 있죠. 혀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혀를, 이렇게 떨어지는 혀를 끄집어 올려서 당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는 힘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운동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위턱입니다. 혀를 여기다가 부착을 하는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닥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가서 운동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이렇게 입 천장에 탱탱볼을 부착하고 혀 뿌리, 이쪽 목젖과 닿는 이 부분에 뿌리를 들어 올려서 여기를 꾹 누르는. 누르는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10초 동안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상당히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꾹, 꾹, 꾹. 이게 1세트. 그리고 다시 길게 10초 누르고 10초 동안 눌렀다가 떼서 잠깐 쉬고 꾹, 꾹, 꾹. 자, 이렇게 해서 10세트를 한 번 하는 게 이제 기본이죠. 혀뿌리 운동과 함께 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혀뿌리는 이쪽을 말합니다. 여기 혀끝, 혀뿌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 이거는 남성의 옆모습, 단면이죠. 남성의 뿌리를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 이 남성 성기의 뿌리. 이 부분을 들어 올리는 것. 여기에 전립선이 있잖아요. 들어 올림으로써 전립선 문제를 예방하고 이 발기부전,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이 항문 근육도 약해지면서 방구가 픽픽 새고 그런 문제들이 이 부분을 들어 올리는 혀뿌리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뿌리를 들어 올려서 아까 혀뿌리 운동과 똑같은 10분 들어 올리고 잠깐 쉬었다가 꾹, 꾹, 꾹.
그걸 같이 해주면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자, 여기가 강화되고 여기가 강화되고 숨 잘 쉬고 여기는 딱 조여주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여성은 어디냐? 자, 여성은 여기가 항문이죠. 자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반 기저근, 꼬리뼈하고 이 치골하고 연결되는 이 골반 기저근을 전체를 들어올리면 자궁이 처지는 것, 방광이 내려오는 것, 이런 문제들이 들어올리는 운동을 함으로써 잡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훈련시키고 턱을 뒤로 떨어지지 않게만 잡아줘도 양압기나 수술이나 또 구강장치를 무리해서 쓰지 않고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만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뿌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함께 뿌리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